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수사 김종우입니다. 네. 아까 브이로그 찍고, 조용 선생님 배려로 안에서 이제 찍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뭘 찍냐면요. 저한테 계속 질문 많이 오는 게, 기출문제집 어떻게 푸냐, 한국사 문제 어떻게 회독 돌리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서요. 그거 오늘 설명드리려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거 문제집 새로 나온 거죠. 도깨한국사 기출문제집. 여기 보시면 총몇 페이지로 돼 있냐면요. 이게 한몇 페이지 돼 있죠? 한 641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한국사. 오케이. 제가 이게 80강으로 지금 제가 돼 있거든요. 80강 쪽으로. 80강으로 이렇게 제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한 80강으로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0강씩 하면 총두 달에 1회독이 가능합니다. 제거 기본 수업도 두 달에 1회독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강 듣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10강 정도 인강 듣고 또 10강 정도 문제 푸시면 딱 맞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책을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실강 여러분들은 당연히 실강 들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문제 풀고 그리고 오가작통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문제를 그냥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푸는 거 방법을 이제 제가 이 폰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구석기 신석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구석기 신석기 역사란 무엇인가는 별로 많이 안 나오니까요. 구석기 신석기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한번 1번 문제 같은 경우 있으면요.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문제 풀때 요거를 이게 다 밑줄 치면서 여기에다가 막 동그라미 뭐 세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대체로 바위 그늘에서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이거 맞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다음 2번. 단양수양계, 연천종국리, 공주석장리 등 강가에 사는 사람은 주로 고기 잡아야 밭농사를 하며 생활했다. 이 밭농사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시기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과 돈돌무덤이다. 고인돌, 청동기니까 안 되죠. 주먹도끼, 바퀴날도끼, 민무늬토끼. 민무늬토끼 청동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다. 그럴 때, 이거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A4용지를 옆에다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4용지 하나 두시고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2강이라서 2강 구석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아까 1번 있었죠? 1번 이렇게 딱 씁니다. 1번 써서 아까 답이 1번이었잖아요. 1번 딱 하면 맞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만약에 틀리면 틀렸다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까 OX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세요. 이거 1번은 O였잖아요. 2번은 X였죠. 3번도 X였죠. 4번도 X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체크하지 말고 문제집에다 체크하지 말고 A4 용지에다가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아니면요 포스트잇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 푸는 포스트잇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문제 푸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OX까지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신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 모르겠는 게 나왔다. 그럼 민무늬토끼를 잘 몰랐다. 그럼 민무늬 적고 이거는 청동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이 틀렸다. 틀리면요. 여기다가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맞았으면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틀린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어디다 써야 하냐? 이 밑에 있다만 써도 돼요. 밑에 있다는. 밑에 있다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다 써도 돼요. 대신에 위에다가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그리고 문제 풀때 여러분 이거 A4 용지 같은 거 대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A4 용지 같은 거 이렇게 대면서 문제 풀고 밑에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문제 푸시고 난 다음 여러분 여기다 적어도 돼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 내용 모른다고 뭐 네이버 찾아보고 막 하지 마세요.
기본서라든지, 그 다음, 필기노트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바로 문제 푸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기본서랑 필기노트만 보지, 절대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밑에 있는 해설만 쭉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라. 여기 다시 한번. 모르는 거는 넘어가라. 처음 풀때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쭉 읽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쭉 있으면 쭉 내용을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 돼. 쭉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쭉 읽어라. 읽으시면 이제 된다. 그걸 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른다고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 이래 독일 때는 여러분 그냥 쭉 읽고요. 맞고 틀리고. 틀리려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리려고 푸는 거야. 맞으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틀리려고 푸는 거니까 절대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쭉 그냥 틀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쭉 넘어가. 아시겠죠? 그렇게 몇 회독 푸냐? 5회독을 풀어야 돼요, 5회독. 5회독에서 10회독을 전 추천해 주는데요.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풀어봐야 돼. 5회독 이상 풀면 8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10회독 풀면요, 여러분,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돌리세요.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시기는요, 두 달이래도, 그 다음 한 달이래도, 이렇게 여러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달이래 독일 때는 일주일에 10강씩. 그렇죠? 그리고 두 달, 한 달이래 독일 때는 일주일에 20강씩. 이렇게 문제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회독에서 10회독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오케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댓글이라든지 제거 카톡,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010-9102-5015. 카톡은 JWS00077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